오늘 시장에선 어떤 종목들이 화제가 되었을까요? 자,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먼저 통신주 열어볼까요? 시장이 밀릴 때 가장 부각되는 쪽 하면 통신주 먼저 떠오르잖아요. 오늘도 여지없이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특히 LG유 플러스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3%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뭐 경기 방어주라는 뭐 성격을 띈 통신주이니까 올라간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다음 달 초에 서비스화 될 것으로 보이는 5G 관련한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 속에서 함께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통신주들 앞으로도 괜찮을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LG유 플러스, SK텔레콤 일단 빨간불 켜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MZ 플러스를 볼까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치료수단이 없었던 이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과 관련한 수혜주로서 MZ 플러스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급락으로 다시금 돌아선 것 보니 관련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9,49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세는 멈추질 않습니다. 물론 장중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6%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요. 췌장암 신약 효능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로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나흘 만에 오른 폭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9,300원 기록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일단 또 해보고요. 다음 종목이요. KG ETS 보겠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엔텍이나 YN텍 같은 종목들 말입니다. 이들 종목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 바로 KG ETS인데요. 이 종목 따라붙어도 될까요?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오늘도 들썩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전용 공장을 만 대 규모로 증설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년을 앞당긴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완공되는 시점이 올 11월쯤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당사자인 현대차의 주가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관련주들이 저렇게 강합니다. 유니크가 6%대 강세, 대우부품, 우리산업 등등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또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보겠습니다. 수소차에 이어서 로봇 관련한 사업도 정부가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대구에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로봇을 널리 활용하게끔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요. 좀 진득하게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목이 아니라 지수 넣어봤어요. 양지수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로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지수의 움직임 뭐 하염없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네. 힘이 없습니다. 시장은요.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뭐 한동안 상승 모멘텀 가뜩이나 없었는데 뭐 미국 쪽에서 또 삐걱이는 뉴스가 들립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공포, 아래 공포, 아래 공포. 뭐 이 아래 공포가 사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역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그냥 R로서 표현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장단기 금리차 이런 부분이 역전이 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아래 공포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향후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사실 이런 경기 둔화에 부정적인 시그널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 부분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뭐 경기 침체가 진짜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경기침체 아직은 조금 우려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FOMC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 조금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향후 이 지수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경기 침체 아니다. 경기 괜찮다.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변동성은 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도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한 시차는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 점을 네.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었다고 해서 바로 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정말 바로 이제 급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이제 이 증시의 향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8에서 29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잡음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잡음을 내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 순환매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약세의 시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체크해야 할 거 많아요. 그렇죠? 이 장단기 뭐 금리 역전 이거는 뭐 처음 겪어보는 그런 뉴스는 사실 아닌데 네네. 과거에도 이렇게 충격 받았다가 또 괜찮아지곤 했었는데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리면 또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 당분간은 뭐 그동안 전략에 크게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개별주 장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뭐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뭔가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지만 사실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나오기는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더 순환매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이슈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으로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내 투자 의견은 그냥 글쎄요라고 하고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될 수 있을까요? 로봇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큰 틀이 나왔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는 아니죠. 하지만 뭐 늘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자그마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뭐 끌고 갈 만한 종목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로봇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저도 언제 나오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바라봤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산학연 관계자 이제 300여 명이 이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관련 산업으로 제조업이 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로봇의 사용을 점차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된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 관련돼서 정말 뚜렷하게 우리가 로봇 대장 이라고 말할 만한 종목은 사실 조금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 강세로 보였던 건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로보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정말 로봇 산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늠이 안 잡힐 만한 신규 상장주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 연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로는요. 사실 네. 이제 뭐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랑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LG전자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자사의 이런 로봇 관련된 이 개발 산업을 이제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SK에 이제 관계가 있는 SM 코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부터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로봇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 이런 부분 많이 싸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부분에서 지금 많이 싸진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이 커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생각보다는 정말 많은 수익률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뭐 3익THK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좋은데 이 산업 이 성장 팽창성 같은 경우가 사실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못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향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제조업 이제 로봇 말고도 이제 서비스업 로봇도 또한 있어요. 보게 된다라면 사실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업체이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된다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서비스용 로봇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될 여지는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그래도 갈까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약세 시장에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런 모멘텀이 사실 정부 정책을 이길 만한 모멘텀이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네. 정부가 조금 눈을 이 부릅뜨고 이제 밀고 나갈 만한 곳으로 좀 우리의 이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지켜봐야 할 관련 산업임에는 분명하니까 일단 좋아요 가고요. 하지만 이제 좀 갈 길이 멀죠. 앞으로도 들어야 할 말들도 우리도 많은 것 같고 정부에서도 관련한 대책이나 뭐 계획들도 세부적으로 짜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수소차 관련주는 이제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정책 수혜주로 자리를 매긴 잡았고 너무 과열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또 걱정인 오늘입니다. 오늘도 뭐 관련주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수소차 관련주요? 네,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로드맵이 정말 세부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그것이 실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오늘 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제 공장 증설 생각보다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중국에서도 수소차 관련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 양회에서도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수소 충전소 및 수소 에너지 설비 관련된 부분을 건설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포함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에 한 2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내년까지 이제 100개 그리고 2030년까지 1000개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사실 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소 경제나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조금 더 명분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소보다는 이제 전기차 위주의 시장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소 경제나 이런 부분을 미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에서도 이런 수소 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 진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내 이제 정부에게도 계속적인 명분을 쌓아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명분이 쌓아지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드라이브가 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수소차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좀 봐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 장기적인 투자자 이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종목, 조금 더 매기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좀 네.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 종목 같은 경우 아무래도 동화화성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요즘. 그런 모습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건 무조건 강한 이 종목 위주로 해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장기적인 이 모멘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이 큰 종목들 정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한원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뭐 동아화성의 경우는 막 들썩들썩 그렇죠. 거리더라고요. 네. 예. 짧은 관점에서는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또 긴 관점에서는 다르고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빨리 가볼게요. KGETS 볼 건데요. 폐기물 처리 관련한 업체로 또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봐도 되나요? 네, 공교롭게도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사실 지금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폐기물 단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환경 규제로 규제가 점점 이제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일단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이제 폐기물 이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공급 이제 축소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단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7월부터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련돼서 이제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인상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13% 정도 인상이 되게 되고요. 건설 쓰레기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도 상승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상반기도 실적 좋겠지만 하반기 되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뭐 KG ETS 꼽아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타 업체들 대비했을 때 가장 안 오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타 업체 대비했을 때 주가 부담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한 15만 톤 정도의 이제 쓰레기 배출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단가 인상에 대한 이 실적 상승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환경 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이 매출 비중 자체도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왜 이 종목만 폐기물 업체들 다 가는데 못 가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정도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을 이 종목으로 가져오신 거 맞죠? 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고요. 네. 내일장 탑픽으로도 KG ETS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